나는 대장금으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보고 있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얼마 전 르세라핌을 알게 되었는데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완벽한 음악이었지. 한류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가수들과 드라마와 영화가 아시아권을 휩쓸더니 현재는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문화로 발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외 단체로부터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와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생산 유발 효과가 37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16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해내어 한류가 문화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영화, 드라마 수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장품과 음악, 방송 등 한류 밀접 품목 수출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류의 경제적 효과도 크게 늘어나며 한국을 먹여 살리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스럽게도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POP 아티스트와 한국 영화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준 기생충과 드라마도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징어 게임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듯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부터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10에 진입하며 한류의 세계화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여기에 빌보드 200차트와 빌보드 핫100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거머쥐며 지금과 같은 한류의 인기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그룹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어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렸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한창 인기를 끌던 당시는 전염병 사태가 한창이던 때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방영되어 글로벌한 한류 열풍을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압도적인 드라마 작품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 말이죠. 한류가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문화를 선도해가는 주류 국가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류의 시작은 1990년대 H.O.T와 S.E.S, 핑클 등의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며 위대한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허준과 대장금, 주몽 등 사극 드라마가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00년대는 초반부터 BC와 동방신기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일본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며 본격적인 한류의 세계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미국으로의 진출도 이룩해내며 한류는 연이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류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계속해서 성공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0년대 들어서 정체기를 겪으며 한류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류는 이제 끝났다 라는 말까지 나오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그리 길지 않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며 한류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준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2013년 방탄소년단이 데뷔함에 따라 한류의 신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보드 200차트와 빌보드 핫100차트에서 여러 번 1위를 기록했던 것 이외에도 그래미 어워드와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공연하며 한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그리고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점령하고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한국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모두의 피와 땀이 섞여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인데요. 그럼에도 더욱 놀라운 것은 문화의 힘으로 창출해낸 방탄소년단의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그룹 인지도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3개월 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0.45%포인트 증가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열렸었던 BTS 페스타만 봐도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요.
여기에 서울 주요 도시 중심으로 아미로드가 만들어지며 이를 방증케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기간 매출 상승 효과를 보았다고 밝히기도 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의 10년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적 파급력은 무려 41조 원이 넘을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해 그야말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K-POP을 선두에서 이끈 것뿐만 아니라 그룹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된 모습입니다. 또한 르세라핌과 뉴진스는 올해 상반기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며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오리콘 상반기 랭킹 2023에 따르면 르세라핌이 아티스트 세일즈 부문 신인 랭킹 1위를 차지하며 한류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중입니다. 아티스트 세일즈 부문 신인은 싱글, 앨범, 스트리밍 등의 총 판매 금액을 합산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르세라핌은 일본에서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K-POP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오리콘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인 랭킹에서 총 매출액이 10억 엔을 돌파한 여성 아티스트는 르세라핌이 최초라고 해 식지 않은 한류의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뉴진스는 별다른 활동 없이 컴백을 앞두고 선공개 곡인 슈퍼샤이만 공개했는데 한국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엄청난 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스포티파이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 중에 있어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인기를 얻자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왓튼스쿨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2017년 80개국 중 세계 3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85개국 중 7위로 순위가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음악과 방송 등의 문화 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화장품, 가공식품과 같은 한류와 밀접한 소비재 수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5년간 한류 품목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3.7%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5.4% 대비 약 2.5배 수준이라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이 최근 5년 동안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 수출 신장으로 유발한 국내 생산액은 무려 37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따로 관세가 붙지 않는 문화로 금전적인 이윤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한국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한류는 치솟고 있는 인기만큼 한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류가 발생시킨 취업 유발 인원은 16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11만 6천여 명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 4만 4천여 명은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로 유발되었습니다. 특히 한류가 발생시킨 취업 유발 인원이 16만 명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약 81만 6천 명이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처럼 한류가 문화 전파에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류가 한국과 전 세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사는데 내 친구는 BTS의 팬이야. 그래서 BTS 멤버 슈가의 콘서트에 다녀왔다는데 그는 모든 가전제품을 삼성으로 바꿨어. 심지어는 사용하던 스마트폰까지 말이야. 왜 바꿨는지 물어봤더니 갤럭시로만 셀카 찍어준다고 해서 그랬대. 정말 한류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가치관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한국의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으니 말이지. 그들이 왜 글로벌 스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였어. 난 르세라핌으로 인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를 들어서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야. 이 음악은 내가 평생 살면서 들었던 음악 중 최고의 음악이었어. 뉴진스는 분명히 BTS를 뛰어넘는 아티스트가 될 거야. 기존의 한국 아이돌들의 음악과는 다른데 중독성은 더욱 강하지. 게다가 멤버들 모두 노래를 잘 불러서 우리 귀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녀들이 BTS처럼 큰 성공을 거두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한류가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